아버지들이 집에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가실 거예요. 아마도 제 또래의 아버지들은 퇴근길에 아이스크림을 좀 사오라는 아이들의 말에 아이스크림 한 꾸러미를 사갔다가 이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차가운 아이들의 반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왜냐? 저희가 사가는 아이스크림은 일단 저의 관점에서 좋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 않습니까? 그런 아이스크림들은 대체다 메론 맛이나 수박 맛 혹은 팥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혹은 뭐 돼지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가실 거예요. 왜냐하면 내 입맛에 그게 맞았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. 자, 저희는요 대학생 무렵 혹은 그보다 어렸을 때 처음 맛봤던 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여전히 좋아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맛은 굉장히 이미 다양해졌죠. 뭐 아시다시피 31가지의 입맛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않습니까? 메론맛 아이스크림 별로 뭐 흥미 없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생애 경험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바로 대각선이 됩니다. 즉 과거로부터 누적된 코호트를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.